아, 저희 VIP 고객님들은 결식 아동들이 VIP 고객님입니다.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권리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거 보고 좀 열받았어요. 그들이 자기들 권리를 못 찾는 거를 빌미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아동 급식 카드를 횡령한 충격적인 사건. 2018년 기준 결식 우려 아동 28만여 명. 정부에서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의 식비 지원을 위해 아동 급식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맹점 대부분이 편의점에 치중돼 있어 건강한 식사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입니다. 영양가 있는 집에서 좀 애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같이 안 가도 본인들이 카드만 가져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도 불쉽지. 편의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격도 한정돼 있어서 막 제가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건가. 계속 같은 곳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이 카드로 기다릴 때 약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약간 제 잘못도 아닌데 제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하여 아동 급식 카드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기로 결정한 오인태 사장님. SNS에 올린 글이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면서 응원 댓글이 이어졌고 각종 매스컴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게 된 겁니다. 더불어 VIP 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VIP 손님 우선 예약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즉석식품에 의지해온 아이들에게 정성 가득한 한 끼를 내어준 파스타 가게. 허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사줄 생각을 못했어. 식사나 많이 있게 했어요? 얼굴 그 알구스 괜찮아요. 얼굴 알구스 안 보여도 돼요. 네네네. 아, 진짜로? 아, 이게 너무 맛있다. 네. 저야 감사하죠. 김치 먹은 지한 3개월 넘었는데, 우리. 그래요. 저희 나중에 친구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데리고 와세요.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들고 가서 혼자 먹는 것도 그렇고, 카드를 알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는 굳이 직접 얘기 안 하면 사실 그거를 몰라도 될 일들인데, 뭔가 그게 약간 신분처럼 돼버리는 게 별로 그거는 안 좋더라고요. 자주 쓰고 있었는데, 뭔가 대접받는 느낌? 기분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일단 저 얘기가 엄청 좋아요. 배려해준다는 게뭐 알아주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뭔가 마술사 같이 마음을 알아채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감사해요. 모자가 떠나고 테이블을 치우러 온 오인태 사장님. 그런데 테이블 매트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내가 느낀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쓸게 있어. 한참 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편지를 써내려간 아이. 한자 한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되게 고맙죠. 그 친구들. 솔직히 여기 와주는 것도 되게 용기 내서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시선에 본인들이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참고 오는 거잖아요. 치근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디 가서 좀 편하게 그래도 식사할 곳한 군데는 있구나. 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